네, 뭐 근데 이제 줄 데가 없으니까 우리 저희 선수가 안 보였으니까 뭔가를 할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뭐 아니 그거는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골 넣고 나서 아이 들어가서 세레머니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들어본 모든 한국의 욕은 다 나온 거예요. 오늘 또 앞서서 일본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골키퍼가 올림픽에서 형님한테 골을 먹혔다. 그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아, 그 골키퍼 분께서는 형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실게요. 박주 형상? 형님 나오는 이제 그 영상 댓글에 보면은 올림픽 관련된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올림픽 이야기들을 좀 하기에 앞서가지고 오늘의 메뉴는 바로 찜닭 게티. 오. 이거 또 미니언즈랑 이번에 또 지금 콜라보도 했거든요. 그럼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로제 찜닭이네요. 네. 맛있죠? 네, 맛있어요. 진짜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왜 맛있지? 약간 매콤한 게 맛있는데요?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약간. 올림픽 얘기를 좀 안 해볼 네. 수가 없습니다. 네. 명득전. 아니 올림픽에 이렇게까지 내보낸다고? 할 만한 그런 선수들도. 예를 들어서 빅스라. 네, 근데 동원이가 그날 슈팅이 완전 그냥 발등에 얹혀가지고 너무 슈팅이 너무 완벽했지 않나. 와 저희도 깜짝 놀랐죠. 동원이가 그런 한방이 있는 선수인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저 PK가 근데 또 그날 두 개 나왔잖아요. 그때 PK 두 개 났을 때 진짜 속으로 좀 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시작하는구나. 근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맞긴 맞더라고요. 그때 승부차에 갔을 때 좀 어떠셨나요? 저는 5번 안에 없었거든요. 어 왜요? 어렴풋이 그냥 생각해보면 감독님께서 아마 그래도 와일드카드니까 조금 부담감을 안 주시려고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실축을 한다거나 그러면 선수들한테도 되게 굉장히 미안한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래서 형이 한번 그랬었거든. 그것도 실명까지 그러네. 대망의 일본전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밸런스 게임 한번 할게요. 월드컵 8강쯤에서 일본 만나서 지기 혹은 그냥 조별 예선에서 탈락을 하죠.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는 게 더 나을 거 일본한테 진다는 거 자체가 너무 싫을 것 같아. 이 한일전 그 전 상황을 안 들어볼 수 없어. 그 같은 숙소를 쓰셨다고? 네, 같은 숙소를 썼고 이제 같은 호텔에 이제 있다 보니까 서로 뭐 경계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뭐 마주치거나 하면 좀 내를 서로 이기고 말겠다 뭐 이런 약간 그런 약간 신경전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친 버튼? 아 그렇게는 안 하고 제 기억으로는 뭐 서로 뭐 웃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느끼면서는 좀 어떤 마음이었어요? 진짜 막 전쟁같이 서로 막 골이 뭐 지나갈 수는 있는데 일단 사람을 통과 못했어. 아... 거기서 이제 구자철 선수 YY도 나온 거죠. 본인이 태클하고 본인이 화낸 경우. 네, 뭐 근데 이제 줄 데가 없으니까 우리 저희 선수가 안 보였으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일단 마무리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많이. 그때 그냥 막 한 것 같은 느낌. 아 근데 그 양반 형 그냥 지금 나가셔도 그냥 쟤들 다 바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절대 안 되고. 이렇게 막 등지고 옷 싸마다가 이렇게 백헤딩을 했거든요. 백헤딩을 했는데 자철이 발에 딱 떨어졌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헤딩을 하면은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기 때문에 뭐 아니 그거는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골 넣고 나서 아이 들어가서 세레머니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 이제 전체 선수들이 워밍업 하던 선수들까지 다 뛰어와서 이제 밑에 깔리고 위에 선수들이 다 점프를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고 제가 세상을 살면서 들어본 모든 한국의 욕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다 들은 것 같아요. 좋은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 그 밑에서 깔려서 진짜 욕이란 욕은 다 들어. 표현할 그러니까 너무 야호!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 그러면 그거 끝나고 혼내줬어? 아이 뭐든 그거 혼낼 수는 없죠. 너 아까 근데 선수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 지금도 한 번씩 생각이 나. 일부러 하는 거 아니야? 이전에 넣으면 박시탈 이런 별명이 생긴 건 아셨나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제가 하는 거 보는 게 좀 저는 좀 약간 낯간지러워가지고 좀 잘 안 보거든요 거의. 그래서 저희가 발을 준비를 장난하지 마요.
때. 진짜 장난하지 마. 당일날 숙소에 들어가 어땠나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일본도 졌는데 크게 막 분위기가 막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 일본도. 아 계속 같은 숙소였어요? 네, 그날 경기 전에 한 이틀 정도는 어떤 긴장감이나 서로를 이기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3, 4, 5 이제 일본 선수들도 같이 와서 막 같이 얘기하고 막 그랬다. 대결을 멋있게 하고 동업자고. 근데 뭐 반대로 우리가 졌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그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 아... 그러면 감독님도 이제 그때는 어떻게 좀 칭찬해주시고. 네, 칭찬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저희 뭐 끝나고 아마 락커룸에서 뭐 야자타임도 했었고 감독님한테, 아, 야자 감독님한테 이제 명부야 네가 최고다 그랬나? 네가 최고다 그랬나? 네가 최고다 그랬나? 하여튼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오재 선수가 야 명부야 너 존나 멋있다. 아 맞다 맞다 그렇게 얘기했어. 네, 맞아 그 팩트잖아. 맞다. 찜닭김치 먹어보셨는데 짭짤로서 맛평가 한 번만 해주시면. 그래도 한국 가면은 시켜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아 후배들한테 시켜주실? 이게 먹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시켜줘야죠. 아, 아 그러면 안 먹고 싶어도? 안 먹고 싶어도 제가 적극적으로 네, 시켜서 한번 뭐 맛있는 또 음식 레시피부터 해가지고 요 재료까지 다 이제 제공을 해주신 두 팀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 들려주신 박주영 선수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길을 한번 주시죠. 아이 뭐 하는 거야. 오글거리는 거 싫어한다. 제일 오글. 제가 제일 나빠요. 저는 이것까지 원하지 않아요.